김의장 부국장에게 리모컨의 탈환 사실을 전달했다. 이것으로 우린 다시 칼바크톡스 체포작전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칼바크가 준비한 인공지능이 램스키퍼의 메인 컴퓨터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철거를 위해서는 칼바크톡스 본인의 지문과 홍채가 필요하지. 이제 우리에겐 간단하고 명료한 임무만이 남았다. 칼바크톡스를 체포해라. 그게 불가능하다면 시신이라도 입수해와라. 그에게 우리를 이용한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가르쳐주고 와라. 포기하지 마라. 우리에겐 아직 이빨이 남았으니.